자, 우리 박재정이. 돌아왔습니다. 재정 씨가 얼마만인가요? 얼마만이 2년 만이요? 2년 만인가요? 2년? 2년 동안 제가 안 왔군요. 그렇죠. 아, 예. 못 온 거죠, 사실 안 온 게. 안 왔죠. 못 온 거죠, 못 온 거. 근데 너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나는 뭐 언제 안 그랬니? 아, 너무 항상 저를 챙겨 주셨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사실 어디 가서는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 예. 방송의 스승님은 최하정 선배님이다. 제가 여기서 고정 게스트를 소란의 고영배 형님이랑 네. 함께하면서 혼나면서 걷거든요. 혹독하게 왜 그딴 식으로 읽어? 어? 대본을 그런 지정아, 식으로 읽어? 지정, 그렇게 하면 진짠 줄 알아. 아, 그럼요. 흑삼공하나님이 최하정님께 고영배님과 더불어 맨날 구박받던 재정씨 어느덧 훌쩍 커서 돌아왔네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네. 지금 SBS 라디오 네. 들어오는데 네. 작가님께서 네. 취업해서 돌아온 아들 같다고. 아직 경사가 났어요. 네, 서로 껴안아주고 막 그러면서 환대받고 왔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제가 뭐 계절을 겨냥해서 나온 적은 없는데 저는 꼭 여름을 겨냥해서 나오고 싶다. 그래서 또 지금 여름에 나오게 됐고 좀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인 가사 내용이에요. 근데 왠지 효연 씨는 좀 여름에 어울리지 않아요? 딱 여름 여름이야. 하면 그래요? 본인 이미지가 여름이야. 아, 그래요? 네. 우리 재정이는 가을. 맞아. 뭔가 그치, 가을. 가을. 여름에도 이제 긴팔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맞춰야죠. 우리 재정이는 가을이야. 그치? 맞아요. 효연이는 여름. 나는. 네. 사계절 다 잘 어울려. 와, 재정 씨 말 잘한다. 저렇게 소리 없어요. 혼난다고 맨날. 네. 사계절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럴 때 지루해서 채널이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돼, 붙잡으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네. 김보선 씨가 네. 네, 예전에 재정 씨가 책바닥 고정 게스트였을 때 화정 DJ님하고 케미가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화정 DJ님이 강아지, 화정 DJ님의 그 강아지를 준희 씨라고 불렀던 게 생각나요. 오늘도 준희 씨 안부 물어봤나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네. 항상 스마트폰을 저한테 넘기십니다. 방금 말이에요. 재정아, 준희 씨 전화 갔어. 이거는 준희 씨가 준희 씨가 만든 작품이야. 맞아, 맞아. 네. 아까 준희가 이렇게 네, 제가 준희 씨로 부르게 된 계기가 사실 또 선배님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네, 이 바닥에서 너무 저한테는 하늘 같은 선배님인데 하늘 같은 선배님의 강아지니까 또 까칫해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준희 씨래. 그래서 준희 씨 잘 지내세요? 이제 빵 터졌어요. 진짜 뭐 재밌어. 휴대폰 보고 준희 씨 잘 사시는 거 보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서진 씨가 재정님 예전에 최파타의 그 노랫말 앨범 홍보차 출연하셨을 때 최하정 누나가 재정 씨는 얼굴 잘생긴 걸로 돼지 눈이 좋아서 우승한 줄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재정 씨가 돼지 눈을 돼지 눈으로 알아들으신 거 기억나세요? 그때 화정 누나와 재정 씨의 케미가 그립습니다. 저도 깔깔 웃으며 듣던 청취자입니다. 돼지 눈이 좋았다 하셨는데 돼지 눈? 내 눈이 돼지 눈이에요? 전 돼지 띠인데요? 막 그랬어 제가. 그때 저는 돼지 눈이 아니라 돼지띠인데요 이랬죠. 아, 재밌었어요. 네. 예. 효연 씨, 디저트는 오늘 처음 듣는데 이런 날씨에 딱이네요. 노래에 나오는 초콜릿 캔디 다 먹고 싶네요.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다 땡기는 거죠? 초콜릿 좋아하세요? 요즘 초콜릿이랑 예. 마카롱에 너무 꽂혀가지고 뚱카롱. 그러면 네. 이따가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지만 이따 네. 초콜릿 갖고 계신가요? 초콜릿을 제가 저도 하나 네. 우리 재정 씨도 하나 그리고 두 개 드리에요. 네. 두 개 들은 거 한 네. 팩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아. 역시 최고예요. 예. 마법의 네. 가방이거든요. 아, 그래. 낫도도 들어가 있고요. 김도 들어가 있고요. 네. 재정 씨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낫돌 먹고 있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저보고 진행을 하래요. 최하정의 파워타임인데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고 저기 선배님은 나또 젓가락으로 계속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세요. 그래서 너무 방송하면서 생방인데 나또 먹은 거 본 적 있냐? 저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재밌다. 어지러워. 재정님의 저음, 중저음, 고음, 가성까지 정말 다양한 음역들을 소화하는 발라드 천재잖아요. 오늘 라이브는 못하더라도 한 소절 들을 수는 없을까요? 한 소절 해드리죠. 당연히. 해줘요.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게 유일한 취미는 그대의 미소를 바라보며 따라 웃는 것. 네, 이 정도만 할게요. 노래를 네. 너무 잘해요. 감미롭다. 감사합니다. 칭찬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